엔진 시동 작업에서 점화장치 고장 진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검 공구를 확인하시고요.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의 체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특히 배터리 마이너스의 접지 불량 상태는 전반적인 기본적인 전원 공급 상태의 점검 사항으로 필히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엔진을 시동을 걸어서 엔진 작동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요. 점화계통 쪽에 고장을 내기 때문에 점화계통의 시스템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션 박스에 전원 공급이 되는 슈즈나 또는 슈즈블 링크의 메인 슈즈에 대한 부분을 단선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점화 코일 쪽에 공급되는 슈즈 상태를 탈거를 한 상태에서 단선이나 또는 탈거가 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대로 크랭킹만 되고 점화가 시동이 되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전원 공급 상태를 슈즈 쪽에 본선 쪽에 확인을 하시고 배터리 전압이 출력이 되는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슈즈로 갈아낀 상태에서 엔진을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 시동 상태를 확인하면서 전원 공급 상태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슈즈 쪽에 전원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한 점화 코일이나 또는 점화 이그니션 스위치 쪽에 전원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슈즈 상태는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고, 멀티 테스트하기 마이너스를 배터리 마이너스 차체 접지시킨 상태에서 점화 스위치 커넥터를 탈거한 다음에 점화 스위치 쪽에 공급되는 전원, 12V가 공급되는 전원 메인 본선을 확인을 합니다. 전원 공급이 확인이 됐으면 이그니션 스위치 쪽에서 기동 전동기 점화 코일 쪽에 전원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멀티 테스트하기에 전원을 DC 전압으로 설정을 하고, 마이너스는 차체에 접지시키고, 점화 코일 쪽에 단자에서 12V 본선이 전원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전원 공급되는 상태가 확인이 되면 나머지 두 단자 중에 한 단자는 접지 단자고, 또한 한 단자는 나머지 단자는 엔진 ECU 쪽에 베이스 전원과 TR 쪽으로 가는 전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단자도 확인을 합니다. 먼저 접지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접지 상태가 확인이 됐고 12V 본선 배터리 전원이 공급되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의 점화계통 쪽에 점화 코일이나 또는 고압 케이블, 하이텐션 케이블 저항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점화장치의 시스템에서 점화 코일, 그리고 고압 케이블, 스파크 플러그, 이그니션 스위치, 그리고 크랭크각 센서가 핵심적인 부품이 되기 때문에 과정별로 또는 단계별로 중요한 고압 발생 단자 순서대로 점화계통을 점검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점화계통은 엔진 3요소에 해당이 돼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부조 실린더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스파크 플러그 또는 하이텐션 케이블 같은 경우는 소모품에 해당이 돼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4만 내지 6만 키로에 점검하고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화계통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스파크 플러그까지 점검을 하시면 되겠는데, 스파크 플러그를 탈거를 한 다음 스파크 플러그에 발생될 수 있는 불꽃시험을 고전압 발생되는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합니다. 물론 여기에 스파크 플러그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료계통의 컨트롤 릴레이나 인젝터 쪽에 분사되는 상태를 차단한 후에 점화코일의 고압이 발생되는 것도 확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젝터에 공급되는 휴즈를 탈거한 다음 크랭킹을 시키면서 발생되는 고압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고압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불꽃이 고전압이 발생되는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연소실까지 스파크 플러그에서 최종적으로 고전압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그런 방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확인이 된 다음에는 스파크 플러그를 정위치에 규정토크로 조여서 고압 케이블을 체결을 한 후에 점화 순서대로 정렬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2단, 키 2단에 놓고요. 그리고 크랭크각 센서의 커넥터를 탈거한 다음 크랭크각 센서 쪽에 본선, 즉 배터리 전원, 그리고 접지 상태, 센서의 리퍼런스 전원, 그리고 체결을 된 다음 크랭킹해서 시그널 전원까지 확인을 합니다. 크랭크각 센서는 엔진 시동에 또 전자제 엔진에서 기본 분사량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센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멀티테스트하기에 선택 레인지를 저항과 그리고 전압으로 놓으면서 전압과 접지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전압을 점검을 하는 경우는 배터리 전압 12V와 그리고 센서 공급 전원 5V, 그리고 체결된 상태에서 센서 시그널 전원 해서 세 가지 상태를 반드시 점검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시그널 전원은 2.5V에서 2.8V, 2V에서 3V 정도의 전원이 발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파형으로 보시게 되면 펄스 파형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화장치의 점검을, 여기까지 점검을 하셨으면 최종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메인 휴즈, 그리고 점화코일 쪽에 공급되는 전원, 그리고 이그니션 커넥터,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체결 상태, 점화코일 연결 커넥터 체결 상태, 1번 실린더 TDC 센서, 캠 포지션 센서, 커넥터 또는 시그널 전원 상태까지 점검을 하신 다음에 엔진 시동 상태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시동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점화 스위치를 오프시키고 엔진 시동을 끈 상태에서 공구와 주변 정리를 하시면 점화 장치 고장 진단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